날씨가 좀 별론데? 어쩔 수 없지 뭘. 너 더울까 봐 준비한 거야. 모시로. 최악이다, 최악. 최악이래, 최악. 저 여자분도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반짝이 여기도 없죠. 아, 그래요? 그리고 형님은 그 목도리 있잖아요. 두 개를 덮여주세요. 좋아, 좋아. 어. 누구야? 너를? 덮을게. 어. 와, 야, 야. 너무 비슷해. 오, 비슷해. 오, 비슷해. 되게 비슷해. 됐어. 됐어, 됐어. 자. 윤드래곤? 동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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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물시장에서 옷 살 거야. 와, 진짜 뜨거워. 이거는 그 눈을 넘으세요. 진짜 눈 같다. 진드래곤 같아, 진짜. 너무 순식간에 똑같다. 야, 이대로 가잖아. 잘 어울린다, 동료야. 됐어, 됐어. 요 자세, 요 자세. 정원아, 걷는 자세. 여기 위로 가야 돼. 동아, 이게 위로 가야 돼. 여기 위로 가야 돼. 손을 꺾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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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이거 머리 위에 잡아, 이거 머리 위에. 대박이지, 대박이죠. 우! 와, 똑같아. 야,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다. 근육도 비슷해. 와, 진짜 근육도 비슷해. 그렇지. 똑같아. 와. 아, 제대로 거는 여기서 한 거예요? 맞아. 아, 그렇구나. 5만 원을 치래. 5만 원을 치구나. 일단 시간 안에 잘 해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의상을 평가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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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패션 경력 40년에 명품을 판매하는 브루스 우리입니다. 전 찰리 킴입니다. 찰리 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우입니다. 아, 저 지드래곤입니다. 지드래곤. 예, 예. 지드래곤. 국물시장 몇 년 계셨던 거예요? 국물시장 산지인입니다. 20년? 와. 20년. 와, 진짜 오래 계셨네. 그럼 의류 쪽으로 디자인도 하시는 거예요? 의류 쪽은 이제 뛰어다 파는 건데, 그렇지만 아, 제가 직접 만나서. 뛰어다 파시는 거죠. 아, 쓰이네. 나쁜 만다. 도매, 소매로 얘기하지. 쑥쑥. 이 패션, 그 구제 쪽에서는 제가 또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종민 씨도 이게 빈티지? 예, 빈티지 좋아합니다. 여기 완전히 구제야. 예, 네. 맞습니다. 여기 얼굴도 좀 구제. 그렇지. 그래서 얼굴과 이게 좀 안 맞아요. 얼굴 비슷하게 옷은 좀 좋아. 옷은 좀 넓고. 서울시에서 예. 근대 미래 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아, 이게 등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전국에서 예. 이게 유일하게 단일 시장으로서 이렇게 큰 시장은 여기밖에 없죠. 아. 이게 석회에 있는 바르밴디 시장, 그것 똑같아요. 선생님, 더워요. 네. 지금 그냥 더운 거보다 창피해서 빨리 좀 진행해 보라니까. 예, 예. 자, 요거랑 요거랑 싱크로율이 있는지 지드래곤하고 디드래곤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야. 노노. 노노. 근데 뛰어나가신다 무슨. 근데 너무 컨셉, 너무 컨셉을 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은 좀 컨셉이 맞는 것 같은데. 이 흥물시장이 같은 게 아니라 흥물시장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 그러니까 흥물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패션 경력 40년. 아니 아까 20년 20년 됐다고 아까. 갑자기 20년 이제 뻥튀기 같더니 조금 마이너스 20년. 아, 이렇게 네. 그 치마도 약간 이게 좀 찢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오. 찢어진다, 찢어진다. 이야! 색감하고 이런 거 느낌이, 느낌이. 이게 브라우스라는 이게 못인데 약간 그 이쪽이 상당히 넉셜리한데 약간 그 이쪽이. 우리 또 이 탁구 씨가 예.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분들 입어도 소화가 되는데 완전히 비슷하게는 갔어요. 인정입니다. 브루스 리! 화이팅! 정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하셨기 때문에 딱지 두 개 드릴게요. 와, 대박, 두 개입니다. 됐어, 빨리 갈아입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동구 씨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이 옷을 계속 입고 남은 미래 유산 투어를 하시면 안 돼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희가 정말 비싼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옷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 근데 위에는 괜찮아. 근데 밑에가 좀 아, 그렇지. 신발이 좀 작으니까 좀 신발만 좀 그래 신발만
감사하네요. 더 이상하게 신발 던졌습니다. 그럼 주사위 빨리 던질게요. 주사위, 주사위. 오케이, 동굴 던졌어, 동굴 던졌어. 많이 따냈단 말이야, 지금. 우리 빨리 가야 돼. 나는 오나 한 적 있어. 오 라인 잡아, 오 라인. 왜, 오 뭔데? 난 한 적씩, 한 적씩 좋다. 설렁탕도 봐, 이거 괜찮네. 다 괜찮아. 색이 상관 나. 노인도 빼고 다 괜찮아. 잠깐만. 1리만 아니면 돼. 1리가 0잖아.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여기다 이리로 해주고, 오 아니면 상관 나. 일자로 된대. 갈게요. 하나, 둘, 셋.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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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어? 어? 야, 왜 글루돌이라 그래? 야, 왜 글루돌이라고 하냐고? 자, 무인도 당첨되셨습니다. 몇 시야 지금? 지금 너무 딜레이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우리 이제 춘천으로 갈까요? 어? 53분에 입천하겠습니다. 저기 신발하고 가라 신고 오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치마 입고 팬티 다 나오게. 아, 조숙해야지 치마 입었으면. 자, 3분 뒤에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하겠습니다. 엄마야. 멋있어.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동구야. 원래 예전에 처음 네가 입고 왔었던 옷보다 훨씬 나아.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이랬대. 자, 참참참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참참참. 놀러 온 것 같은데. 동물 시장 뭐 사러 오신 거야? 아니, 도서관 때문에. 도서관이 어디야? 여기 바로 옆에. 도서관에 이렇게 공부하러 온다고 하고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랑 같이 오자마자. 참참참 할 건데. 네. 저희가 지면 또 5분 또 기다렸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해야 돼요. 이기시면 좋을 건 없어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아무런. 와, 진짜 대단하.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아니면 그쪽이? 아, 제가, 제가. 아, 오케이, 자, 갑니다. 네. 천천히 하면 돼요. 예. 정말 착하다. 참, 참, 참. 참. 우와! 참, 참. 우와!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속도 참, 참, 참.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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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참, 참, 참. 어! 어, 어, 너 다 잡아. 어, 나 이런 거 긴장돼. 참, 참, 참. 우와! 대성할 거. 어쨌든 도서관을 안 가도 돼. 아, 사람이 됐는데 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5라운드에 5? 오, 좋아. 오, 오, 오. 갑니다. 1만 아니면 돼. 빨리 좀 전진해야 돼. 참! 한참 씨. 아, 전북 어디야?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상관없나 보다. 네. 아무 데나 가도. 양쪽에서 오나 보다. 여기 왜 파산벌이지? 아무나 가면 돼. 아, 대원 쪽으로 가야지. 저거 우리가 어디야? 하나씩 종로 상가에서. 종각. 오케이. 종각 1호선. 아, 종각은 하나밖에 안 가. 아유, 시원하다. 갑자기 이제 스코어가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야, 근데 전화 한 통화 안 오냐? 보통 이제 이 시간대 전화가지고 야 몇 개야 이런 거 하는데 어쨌건 이제... 우리는 어쨌건 지금 뭐 가는 족족 다 성공했어. 썰렁탕을 몇 분 안에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 아, 그런 건 뭐 먹게 뭐 있으니까 헐. 그런 걸 해줘야지. 아니, 별 두 개가 명도하기였으니까 별 하나는 더 쉬운 거 아닐까? 완전 쉽지. 종로 지금 내려야 되네? 어, 좋네. 3-1, 저쪽이네. 3-1, 저기네. 빨리 가야 돼. 엄청 크다. 4시간밖에 안 남았어. 무조건 1시간 안으로 끊어야 돼요. 바쁘요? 어. 금방 먹지. 전화통 한 10초만 먹어. 아까 이쪽으로. 와. 설렁탕 전화해, 설렁탕. 야, 빠르게 가서 빠르게. 빠르게 가서. 형, 여기 있다. 이야. 와, 여기 또 뭐냐. 완전 운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와. 어? 이건 그냥 먹는 건가 봐. 어? 다 주나 봐. 진짜? 진짜. 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잘랐는데 결국 못 먹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좀 밥 먹지 않을까? 어? SNS 좀 찾아봐야겠다. 선생님, 검색해봐. 검색해봐. 현진이 나와? 아니, 찍히니까. 통 김준호를 보다는 윤시윤시요. 아, 그치. 윤시윤 치마인데. 아, 일반 시민이 올린다 이거지? 그래, 이거 그쪽 중에서는 이거를. 10분 전에 어디?
찾아볼 생각을 못할 거야. 난 지금 지하철을 탄다는 거, 4호선을 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약간, 거기다. 서울로. 뭐, 대화 좀 봐야겠다. 아, 외국인이랑. 여기 아니야. 여기 이 사람이 먹은 거야. 아, 다른 음식이냐? 민지 씨가 먹은 점심이에요. 이쪽 좀 되게 스피디하네. 아니요, 근데 밥 먹으러 간 게 13분 전이라서 비슷할 거야. 근데 이쪽은 더 많이 쳤을 수도 있지, 그 전에. 아, 두 개 더? 근데 제발, 우리 라인에 간식권 전걸 두 개짜리 하나 쳤잖아. 우리랑 똑같이 이발수 두 개. 근데 그 다음 라인은 별 세 개짜리가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별 하나랑 두 개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별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아직은. 여기도 성공을 해야지. 한 15개만 딱 먹으면 좋겠다. 네, 설렁탕 들어와 주세요. 어? 어? 그냥? 아, 일단 보는 거지 뭐. 어머, 수육도 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옛날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김두한 씨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저 설렁탕이요, 수육이요, 이거 하셨다고요? 아주 어르신. 그럴 수 있겠네, 1904년이면. 그럼 종로에서 이거 휘어잡았잖아, 종로. 국물 한 번만 맛보시겠어요? 이거. 한국자. 자, 마지막에. 자, 지금 처음에. 국물만. 국물, 이게 국물인데. 지금 꺼졌네. 아, 근데 이거는. 아, 나이. 이거 한 당 먹으니까, 나 장군한테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사장님이랑 인증샷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